메디케어 가입 갱신 기간이 오는 12월 7일 마감됩니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C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한인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각 보험사별로 혜택의 차이가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의료보험업체 앤썸 블루크로스는 오늘 한인타운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A와 B를 합친 메디케어 C 가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Every year, Medicare benefit change, so it is important to talk to your broker and talk to your agent about what's new in health plan, what's new benefit for them. And they have people speak Korean to help you.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와 의사 방문, 처방약 보험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종합치과 혜택과 비처방약 지원금, 침치료, 의사 방문을 위한 교통편 서비스도 메디케어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험사 선택 시 소속 의사와 방문이 편한 병원을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치료 등 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감안해 지원금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7일로 65세 이상이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앤썸 블루크로스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들은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